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 서부 지역 7개 지자체들이 협의회를 만든 지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해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아호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는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을지 기대됩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서부 지역 7개 도시가 문화관광협의회를 만든 지 올해로 5년째. 하지만 각각의 도시들은 각종 축제나 관광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강유역의 백제 문화를 공유하는 공주와 부여, 대전과 익산시는 금강 역사 관광 포럼 안에서 축제와 관광을 함께 운영합니다. 경기만의 서해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7개 도시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입니다. 시와호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는 내년에 시와호를 공유하는 안산과 시흥, 화성시가 어떤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환경오염을 극복해낸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바뀐 이 시와호 사례를 경기도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7개 도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정말 절실하고 해양 관광 자원이 풍부한 경기 서부 지역에서 관광 활성화가 더딘 것은 수도권에 위치한 탓에 체류형 관광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각 도시에 관광 인프라를 엮어서 협력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3개 도시가 연대하는 겁니다. 관광 인프라를. 그래서 관광 자원을 서로 교류하고 협력을 해서 체류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관광공사도 경기 서부 지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체류형 관광, 이렇게 변화된 관광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이 성공하려면 영국 런던의 사례처럼 밤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신야간경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기후변화로 낮 시간에 관광이 어렵고 밤에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밤에 뭐 하냐. 아무것도 제공하는 게 없어요. 박물관도 5시에 문 닫고 전시관도. 무슨 시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너무 일찍 닫아버리는 겁니다. 연계와 협력을 통한 경기 서부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이 어떻게 선보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